2020년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구군이 좀 어떻게 될지. 아니 힘들죠.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뭐 내후년까지는 힘들 거라고. 네.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우리나라의 구군 자체가 원래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. 아니 3대가 먹고 산다 그랬나?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느껴요. 어려움. 우리같이 서민들이나 느끼는 것이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지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산소도 틀린 산소 마시고 살잖아요. 네. 왜 그런 줄 알아요? 아 진짜 생각이 너무 없다 우리 피디님은. 그 사람들은 공기청정기 쓰잖아요. 공기청정기. 네. 산소 O2 이 생성하는 거. 네. 그런 거 산소 이 통 들고 다니고. 그래서 우리같이 오염된 거 산소 안 마셔요 밑에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높은 데 있잖아. 네. 높은 데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탁 내려다 보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겁니다. 그럼 이제 하반기에 생각했을 때 사건 사고가 터진다면 어떤 쪽으로 뭐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물, 불 이제 여태까지 다 쳤잖아요. 네네네. 지나왔잖아요. 뭐 네.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저는 뭐 정치나 뭐 그런 거에 솔직히 관심은 네. 없어요. 네. 뭐 나 개인의 가정을 네. 나는 내 나라에서 네.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. 그게 좀 이기적인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구금을 이렇게 보자면 앞으로 이 이를 모를 병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코로나 이후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. 정복을 못해. 내가 봤을 땐 쉽게. 네. 그래서 예방이 철칙인데 다 같이 잘생긴 사람은 사실 안 걸려요. 네? 잘생긴 사람. 왜 그러냐면 제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네. 대구에 갔어요. 억지로. 네. 왜? 인신이 있어가지고 네. 초청을 했어. 네. 근데 그분이 놀래더라고. 진짜 지금 이 대구가 난리가 났는데 오실 줄 몰랐다. 저는 갑니다. 왜? 신이 약속. 그분과의 약속을 했으니까. 그분도 이거 보겠죠. 네. 그분도 이제 기자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약속 때문에 대구 왔습니다. 네. 뭐 어떻습니까? 이 병균 침범치 못합니다. 마음이라는 거죠. 마음. 내가 아플 것 같다 하면 틀림없이 아픕니다. 아, 선생님 마스크도 안 껴요? 저 마스크 안 써요. 밖에 마스크 2개 걸려있던데. 뭐가 그만 밑장백이냐? 저거는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거야. 예? 어쩔 때는 이 관공서 갈 때 마스크 안 쓰면은 안 들여보내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머니 갖고 다니다가 그때 써요. 전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닙니다.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2020 하반기에 예. 또 다른 질병이 또 터질 수도 있다. 그렇죠. 이제 한 바퀴 이제 이 코로나는 여름 오기 전에 일단 가라앉을 거예요. 아마 그렇죠. 제가 그때 이제 5, 6월달에 가라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이제 겨울 때부터 시작해갖고 내년 봄 네. 이때 한번 또 먼저 동물 네. 뭐 이제 짐승들 그쪽으로 한번 휩쓸고 나서 다시 인간 한테 또 한번 휩쓸 겁니다. 그래서 갈수록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. 질병 때문에. 그렇죠. 이 질병은 신도 못 말리는 거예요. 세월만이 말린 수가 있어. 시간이 흐르야 이 병마가 잠드니까. 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니까 아무튼 저쪽 외국에서 뭐 철새 그런 쪽 그 날개 달리는 것들이 와서 그 균을 뿌릴 것 같아. 조류 관련. 네, 조류에 대해서 갖고. 근데 인간까지 그게 이제 감염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아마 나 같은 도인은 살아도 일반인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들어갈 생각입니다. 왜?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.